앞으로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회 중앙회장은 조계사 주지가 당연직으로 맡게 됩니다.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회는 제43차 이사회를 열고 신규 이사로 조계사 주지 지현스님을 선출한 데 이어 정관 변경을 통해 지현스님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파라미타 총재인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스님은 조계사 주지가 당연직 중앙회장을 맡아온 과거 선례도 있어 정관 변경으로 이를 명문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사 주지 스님이 당연직으로 파라미타 회장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결정을 해놓고 그 이후에 그것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지 못하고 변경돼가지고 모든 중에 이번에 조계사 주지 스님께 그 말씀을 드리고 맡아달라 이렇게 해서. 신임 회장 지현 스님은 30여 년전 봉화 청량사 주지 소임을 맡으며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선구자 역할을 했으며 최근에는 개원을 앞둔 조계사 경내 어린이집 조성 등을 이끌었습니다. 지난 1996년 조계종 포교원이 설립한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회는 전국에 지부를 두고 청소년 심성 개발과 문화재 지킴이 활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